이번엔 다양한 버섯들을 만났는데요. 버섯도 이 김치랑 딱 싸서 먹으면 더 맛있네. 아, 식감 끝내주죠. 그래요? 아, 그래요? 이거는 밤버섯이에요. 새로 나온 신품 종류. 밤버섯? 예, 예. 아마 국내에서는 저희 농장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나온 버섯입니다. 아, 이거 오늘 저희도 처음 보는 거네요. 비슷한 밤버섯인데요. 예. 프라이팬에 김치와 함께 구워서 먹으면요. 아우. 맛없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오독오독 식감이 아주 좋아요. 아삭한 김치랑 또 먹으니까 더 완성적이야. 처음 본 버섯이 나왔어요. 아마 100살이 돼도 지금 얼굴 그대로 가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에서 찾은 김치 친구는요, 바로 요 모락모락 나는 족발입니다. 아유, 이게 또 아주 잘 맞죠, 둘이서. 야, 딴 데는 그 진한 갈색인데 여기는 좀 색깔이 연해요. 한약재료로만 그 색을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 카라멜이나 그런 게 안 들어가서 좀 연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거가 안 들어가면서 네,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뭐 제 아들도 먹고 딸도 먹고 하기 때문에. 닭살만 해서 그런지 유난히 더 야들야들해 보이죠? 김치를 올려서 부드러운 미니족과 김치 궁합은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만점이죠. 네, 만점. 그리고 이 집 왕족발은요, 뼈를 발라가지고 그 다음에 레이블을 싸가지고 감아서 숙성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아, 비법입니까? 예. 아, 뭘 딱 주문 돼지 던져. 저렇게 놓으니까 꼭 수제 소세지 같기도 하네요. 이런 족발은 전 처음 봤습니다. 예, 소세지 같이 보여요. 이분은 누구세요? 아, 예, 이분은 그 종원이 형님이라고. 아, 예. 그 3대 땡땡 그거 나가신 거예요, 지금 이 집이요? 아니, 뭐 저는 안 나간다고 하는데 오시니까. 그러니까. 종원이 형님이 좋아요? 김종화가 좋아요? 아이, 당연히 족발 들고 있는 김종화님이 더 좋죠. 혹시 족발 놓으면은 종원이 형! 들면 종원님! 내리면 아주 솔직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완성된 숙성 왕족발. 반으로 쪼개보니까요, 속이 꽉 찼어요. 무슨 배추도 아니고 일반 족발보다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아, 이렇게도 깊이가 있어. 먹을 수가 있군요. 그냥 족발이 아니에요. 아주 결이 살아있습니다. 아주 그냥 조국 또한 김치를 싹 올려서 드시면은 김치랑 궁합도 환상입니다, 진짜. 아, 쫄깃한 씹는 식감이 살아나요. 그렇죠. 식감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팔색조죠. 족발이. 이거 씹을수록 더 맛있어요. 6만 원 이상.